배우자가 이벤트로 역할극 플레이를 한다면 어떠한 복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가? 1번 정장, 유니폼. 2번 섹시한 속옷. 3번 야한 잠옷. 4번 올 누드. 너무 추세어. 맞춰봐. 섹시한 속옷? 아니? 천마 유니폼. 민가 앤 샌디 스토리 덩 산. 그다음에 okay, and the next part. We're almost there. 자산관리 영역. 결혼 전에 모은 목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공동 명의 통장에 합친 다. 나는 5번 신혼 집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아니, 똑같은 말 같은데. 결국에는 같이 쓴다는 거잖아. 아, 야. 어쨌든 모은 걸로 나는 만약에 집을 사기 위해서 줄을 했으면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난 2번, 5번. 자, 선호하는 재테크 방식은 무엇인가? 나는 예금, 적금. 오, 나도. 오. 신축 경조사 구조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샌디는 선택을 잘, 문화를 잘 몰라서 아무래도 한국 문화다 보니까. 저는 일단 30만 원 이하. 왜냐면 보통 친구들끼리 있는 10만 원에. 근데 친척은 조금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 친구도 물론 완전 베스트 프렌드는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저 그냥 10만 원. 네, 30만 원. But I don't know very much about gifting money. 그 다음에 부부의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너는 대출금을 먼저 갚은 후에 저축을 한다. 나도.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세금을 떼고 나니 20억이 남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세계여행. 난 세계여행 생각했는데 집 사는 거. 집 제일 중요하지. 특히 한국에서는 집 사면 돈 벌 수 있어. Investment이야. And then 그다음에 내가 죽는다면 내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가? 나는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똑같다. 자, 그다음에 Next part. 취향 이해 영역입니다. 자, 당신의 여행 스타일은 어떠한가? 계획, 무계획. 계획. 그다음에 항공사 체력과 국적기 경유 상관없다. 1번. 나 체력과. 굿. 숙소 청결 위치 수영장 유무 프라이빗. 프라이빗. 난 오빠 정결 취소치. 난 위치. 아, 위치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교통 렌트 아니면 대중교통. 대중교통. 난 렌트. 돈 많노? 아니, 지금은 봐봐, 나 오해 했어. 아, 그냥 스타일이. 지금은 대중교통인데 돈 좀 생기면 난 렌트로 하고 싶어. 나도 렌트 좋지. 똑같이. 그 다음에 스타일 자유여행 패키지 아니면 자유 앤 패키지 반반. 반반. 난 자유여행. 난 반반. 왜냐면 패키지 there's also like good package like you know you don't get stressed. Next. 당신과 가깝거나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미니멀 라이프, 맥시멀 라이프. 미니멀. 나도 미니멀 라이프. 자,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저녁형 인간. 나도 저녁형 인간. 집순돌이. 박순돌이. 집순돌이. 나도. 우리 라이프스타일 완전 똑같다. That's why we are still together. 자, 당신의 청소 스타일은 어떠한가? 네. 설거지 바로 하기, 모아뒀다가 한 번에 하기. 저 원래 바로 하기인데 요즘 항상 피곤해서. 근데 저 설거지 바로 하기. 난 모아뒀다 한 번에. 자, 빨래. 빨래는 색깔별로 한 번에 돌리기. 한 번에 돌리기. 나도. 자,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장르는? 드라마. 예능. 의견을 나눌 때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가? 배우자를 믿기 때문에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어. 참고할게, 여보. 네. 난 여보 믿어서 그냥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여보는. 아니 나도 뭔가 나도 많이 의견 말하고 싶다. 그래서 듣고 싶어. 다.
뭐 커뮤니케이팅 하지. 좋아 좋아. 게임 밤새 할 수 있다? 별로 취미 없다. 별로 취미 없어요. 게임 좋아하잖아. I like games but 밤새까지 아니야. 뭔가 저는요 원래 배그 battlegrounds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아직도 좋아해요. 근데 밤새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마 3시간 maximum. 자, 네. Oh, the next part, my favorite part. I'm never gonna dance again. Guilty feet has got no rhythm. Anyway, the next part, title, 말해주세요. Hot night. 두밤탐구용요. 두밤탐구용요. 이거 해도 돼? 해도 되지. 그냥 지금부터 그냥 adults만. 여보가 질문해 그러면. 내가 할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트 장소는 1번 내 방 안 침대, 2번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3번 야외에서 스릴 있게, 4번 욕조에서, 5번 etc. 사실 뭔데 오빠가? 나는 솔직하네 우리 오빠. 아니 이제 다른 거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안 해본 거.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I won't say anything more, but my answer is 1번 내 방 안 침대. 에이, 아까 여보가 분명히 이거 3번 같은데, 근데 구독자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그렇잖아. 거짓말하네.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오빠. 내가 순수하게 내 방 안 침대. Okay, next question.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순간은 1번 눈 뜨자마자, 2번 자기 전, 3번 샤워할 때, 4번 살짝 지기가 올랐을 때, 5번 내 여자를 생각만 하면 난리 난다. 누구 뭔데? 5번 내 여자를 생각만 하면 난리 난다. 오빠는? 나 4번. 4번? 이거 무슨 뜻인지? 약간 드링 됐을 때. 그래? 아니 이거 그냥 노멀리한 뭔가 케이스? 그거 다잖아. 뭔가 인제니어잖아. 다른 사람들 다 그래 그랬잖아. 그래? 그럼 그런가 보지 뭐. 내가 알코올 많이 사줘야 되네. 안 돼. 나 혼자 먹을 순 없지. 오빠 혼자 먹어. 애비 있잖아 지금. 알았다. 다음에 배우다가 이벤트로 역할극 대회를 한다면 어떠한 복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가? 1번 정장 유니폼, 2번 섹시한 속옷, 3번 야한 잠옷, 4번 올 누드, 5번 기타. 난 오빠 대답 알아. 알 것 같다. 뭔데? 치마에 뭔데? 이게 뭔데? 정답. 여기 기타 있잖아. 아 그래? 이번 대답 다 기타를 안 했어 그냥. 아 그러면 뭐 추세했어? 맞춰봐. 섹시한 속옷? 아니 설마 유니폼? 많이 봤네. 뭘 많이 봐. 진짜? 1번이야? 1번인데? 나는 어느 눈치? 가짜나 임마. 아니 뭔가라는 그냥 평소에 안 해본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거야. 자 상대방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는? 손과 발. 그래? 난 엉덩이. 알았어. 다음 질문. 하트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분위기는? 1번 은은한 조명, 2번 환한 조명, 3번 불 다 끄고 어둡게, 4번 잔잔한 TV 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 5번 상관없다. 난 은은한 조명. 나도.
잘 맞네. 성인 용품점에서 꼭 한번 사보고 싶은 도구는 1번 여러 기능이 있는 콘돔, 2번 오나홀, 3번 바이브레이터, 4번 수갑, 패들 세트. 패들이 뭐다? 이거 아니야? 윗? 그래? 아 변태는 5번 핑거 콘돔. 핑거 콘돔도 뭐야? 아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제일 무난한 거 여러 기능이 있는 콘돔 했어. 여분 4번 4번에서 참고할게. 네. 진 양촌준. 자 말하지 못했지만 하트 하트 할 때 이 자세는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자세는 1번 정상위, 2번 여성상위, 3번 역방향 여성상위, 4번 후베이, 5번 기타. 난 기타. 네, 읽어봐. 다 좋은데요? 난 5번. 안 좋았어. 다 좋았어. 뭔가 다 좋은데요? 싫은 거 없어? 자, 보너스, 네, 보너스 영역 라스트 파트예요.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눈치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answer 중에 없어. 그냥 내가 바로 떠나. 나도 바로 떠난데 그냥 이 answer 중에 배우자를 당장 찾아가서 난리친다. 진짜? 난리친다가 뭔가 그냥 오빠 성격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바로 떠난다는데 잘 살아. 뭔가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아 그래? 난 그냥 if it comes to cheating. 근데 여보가 misunderstand 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완전 이거는 완전 proof 확실하면? 완전 확실하면 나 막 떠나. 근데 뭐가 예민하면 communicate 해야지. 근데 뭔가 완전 다른 여자랑 손 잡고 있다. 내가 봤다. 밖에 없어. Thank you. I believe you. 자, 알았어, 자. 배우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나 계기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오빠는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서. 오. 말 잘하네요. 나는 그냥 왜 좋아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이유 진짜 많다. 그냥 little things, 뭔가 manner 있고 진짜 많다. 근데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쪽 뭔가 바람 절대 안 피는 사람 같아서 정말 좋아해요. I really need you. Like I don't see him as a person at all that would dare cheat on me. Whenever he would like other girls, he probably would tell me first and then we will go from there. So the last question, finally! Finally. 힘들어요. 진짜 시험 치는 것 같았어. 다시 태어나도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다른 choice도 안 보고 그냥 바로 1번. 당연하다. 똑같네. 말해봐. Of course! Of course! I will! To thank you so much for our sponsor of this Kyoron Gosa. I wish there was like an English version so that you know people can only speak English can buy this because it's really fun, I think, to do with your significant other. Thank you guys for watching. I hope you had fun and I'm sure you learned a lot about us. Thank you. Bye guys. See you in our next video. 안녕. Wait. 구독 꼭 해주세요.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Yeah.